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좌입니다. 제가 전에 비단계를 좀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팔루다리움 만들어서 비단계 사육장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재료들이 늦게 도착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일단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이번에 제가 혼자 만들기 좀 힘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따봉 한번 날려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루방으로 아래에 이제 물길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연결 중입니다. 자, 이제 일명 오아시스를 잘라서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건 제가 유튜브를 좀 참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인의 손길. 과연? 이거 뭐죠, 이거? 아니야, 손 조심. 오, 깔끔. 이렇게 해서 한 5개?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아시스에 다 붙여줘야 돼가지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한 줄로 쭉 붙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붙이고 나중에 이제 좀 꾹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요 4개 다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어 붙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겉에 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와, 떨어진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툭 떨어졌는데? 선생님? 그 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 다시. 아. 자, 이제 이렇게 손가락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 아래에다 루방을 붙여서 이제 물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루방을 그냥 꽂아버려요, 그냥. 네, 꽂을게요. 하나 안 꽂아지네. 툭 부러지는 거 아니죠, 또? 아니야. 자, 이제 여기 박은 부분을 글루건으로 좀 이제 붙여줍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이제 배경이 될 배경지? 어쨌든 배경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딱 맞아요. 이거 안 맞네? 뭐죠 이거? 잠시만요. 폭사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만. 맞아요 이거? 아까 했는데 맞았는데? 아까 맞았는데? 네, 존나 빡센데요? 존나 빡센데? 딱 맞는 거죠? 딱 맞아요? 자, 이제 벽지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생명토하고 이렇게 수태를 이용해서 벽지를 좀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저곡토하고 좀 섞인 생명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태를 넣어주는데, 수태는 아마 이게 이렇게 잘게 잘라진 게 좋대요. 잘라서 왔네요 이게. 자, 여기에 이제 수분을 좀 잔뜩 첨가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섞어줄게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아크릴 장갑을 껴주고요. 요거를 이제 잔뜩 섞어줄 겁니다. 물은 자, 벽지로 바르는 거니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만 일단 섞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이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을 붙일 건데요. 돌에 이제 글루건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꾸며줄 겁니다. 화산석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황홀석일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 취향에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돌로 이제 꾸며주려고 합니다. 와, 지금 이게 글루건을 도저히 안 붙어가지고 이게 화산석이라 물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휴지로 쪼개가지고 록타이트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촉촉촉 적셔주면 진짜 잘 붙어요. 좀 기다리면 붙을 거예요. 휴지가 보이는 곳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흙사를 좀 뿌려줘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서리익기인데요. 서리익기는 진짜 특이합니다. 지금 건조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물을 좀 뿌려주면, 자, 잘 보세요. 지금 꽃처럼 피어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빠르게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물만 있어도 진짜 바로 꽃처럼 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휴면 상태인 것을 보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살짝 소나무 쪽 같죠? 소나무 같은 모양으로 진짜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붙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본드로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 냄새가 생각보다 좀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꼭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퍼티인데요. 이게 벽면에 바를 그 벽재입니다. 벽재라고 맞나요? 어쨌든 벽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흙이 이제 여기다 식물을 심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아시스도 설마 축축하게 줘야 되나? 아, 맞네. 오케이. 실수. 자, 이제 물을 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물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막 흘려줘도 아래로 안 흐를 거예요. 얼른. 저 물 먹는 거 보이시죠? 엄청 먹어요, 진짜 물을. 이래가지고 식물이 이제 전혀 건조하지 않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해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붙어지나? 붙는다. 붙어? 붙네요. 오, 붙는다. 좋아. 이제 쭉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안 붙어요.
뭔가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 기분 탓. 네, 기분 탓이죠. 자, 일단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발랐는데요. 아, 이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았지만 그래도 잘 바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고는 아주 좋았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아래 흘러내린 거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씩 닦아내고 있는데 대참사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사토를 이제 육지 쪽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바닥면에 이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물 수력이라고 해야 하나? 순환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바닥에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식물을 심을 부분에는 이제 아쿠아 소일을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유목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요쪽 이제 물개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할 거예요. 이제 요거 피자 먹다 남은 거 요걸로 이제 고정을 했는데 잘 돼요. 고정이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난종류를 심을 건데 뿌리 부분을 어떻게 되게 잘 꽂아야 됩니다. 자, 이제 덩쿨 식물을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요. 위쪽에 이제 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예쁠 건? 뭐죠 이거? 네? 자, 이번엔 콩자개라는 식물을 심었는데요. 이제 이 식물도 이제 비바리움, 팔루다리움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한번 잘 심어볼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사육장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그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끼도 벽에 좀 더 많이 붙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저 흙이 좀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육지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졌고 이제 물 위주로 만들어졌는데 더욱 자세한 건 이제 가까이에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수중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좀 만들어줬는데요. 보통 물 깊이는 그렇게 안 깊어도 된다고 합니다. 5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명 얘네들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수초 같은 것도 돌에 묶어서 잘 넣어줬고요. 여기도 수초 넣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에는 이렇게 유목을 넣어줘서 물이 막 이제 너무 세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루다리움 만들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폭포처럼. 근데 사실 이게 흙벽으로 해버려가지고 벽으로는 흐르게 못했지만 이제 유목 중에 괜찮은 유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이제 덩쿨 식물하고 이끼 그리고 나서 저 난 하나하고 그리고 뭐 콩자기였나? 어쨌든 그 식물을 좀 붙여줬고요. 이끼는 이제 아무래도 세 종류를 붙였습니다. 저 비단이끼 뭐 서리이끼였나? 어쨌든 생이끼까지 해서 이렇게 세 종류를 붙여줬고요. 이쪽에 이제 육지가 있습니다. 자그맣게 육지가 있는데 보통 이 개체들은 포란한 개체가 육지로 올라온다고 해요. 올라와서 이제 거기서 새끼를 돌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한 마리가 포란을 했습니다. 포란을 하게 되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라색의 배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이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게 치기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구멍을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소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구멍을 좀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치기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있는 것 같이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딱 봤는데 탈피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좀 연한 색의 개체 있죠. 이 개체가 이제 탈피를 했습니다. 진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엄청 연한 오렌지색? 좀 갈색이 됐어요. 원래 이쪽 발도 없었는데 지금 가리키는 쪽 저기 있죠. 저쪽 발도 없었었는데 지금 재생이 됐습니다. 역시 여기 사육장 뭔가 마음에 들어서 탈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 쌍이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짝짓기를 했어요. 이제 저 개체가 암컷인데 지금 저기 잘 숨어있는 게 보이네요. 이 개체는 사육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탈락한 개체도 없고 잘 밥도 진짜 잘 먹고요. 우리 짝짓기까지 하고 탈피하는 것까지 보니까 제가 볼 땐 사육이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치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예쁜 치계까지 나와서 그 치계를 이제 성체 끝까지 또 만들어보고 싶네요. 역시 진짜 팔로다리 우물을 만들어보니까 완전 정글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진짜 자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 껍데기 있죠? 껍데기는 안 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하니까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탈피 껍질인데요. 보통 이제 이 개체들은 이제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위가 좀 검은틱틱하고 그리고 아래가 이제 이렇게 좀 붉은 주황색 그런 느낌이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개체는 수컷인 것 같아요. 수컷이 탈피를 했네요. 그때 작은 친구가 좀 더 작은 친구가 수컷이었는데 지금 탈피를 하고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리가 재생됐다고 했었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다리가 좀 잘려있는데 이쪽이 아까 거의 다 재생이 됐습니다. 개 탈피하러 만진 건 처음이라 진짜 완전 신기하네요. 오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져서 탈피를 하나봐요. 냄새 날까요? 잠시만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뭐야, 아무 냄새 안 나. 아무 냄새 안 나요. 진짜 비린내 날 줄 알았는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네요. 이 개껍질은 제가 한번 이제 알코올이나 그냥 건조를 시켜가지고 한번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단계의 새육장을 이렇게 만들어줘 봤는데요. 사실 이게 좀 처음 만드는 거라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버벅거리는 게 많았는데 그래도 잘 완성이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찌개 나오고 또 알도 생기고 그런 과정들 제가 꼼꼼히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 친구들 먹이 어떤 먹이를 좀 더 선호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과일도 먹고 그리고 사료도 잘 먹고 그리고 야채는 잘 먹겠는데 어쨌든 과일도 먹는다고 하네요. 나중에 과일도 한번 준비해서 나중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